이렇게 하면 돼. 아, 이렇게 하면 되냐고. 아, 이렇게 하면 되냐고. 아, 잠깐만. 아, 이렇게 하면 되냐고. 아. 아, 저 뭐야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널 떡 지켜주겠어? 삼아. 오늘은 게임을 한번 제가 떡 당해보려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있는데요. 키남씨. 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상학번 김기남입니다. 오! 왜 안 해줘? 네. 오늘은 제가 게임에 독특하려고 하는데 제가 컴퓨터 게임을 거의 전혀 모르거든요. 옛날에 막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것만 해봤고 전혀 모릅니다. 그래서 그 기남 씨 보셨는데요. 게임에 대해 제가 배울 건데 게임에 대해 뭔가 매력이 있나요? 컴퓨터 게임이? 컴퓨터 게임의 매력이요? 네. 이제 뭐 남자들이라면 다 좋아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게임. 그럼 기남 씨 저같이 게임 초보인 사람한테 추천해줄 만한 게임 없나요? 이제 초보자용 게임인 항아리 게임이 있죠. 한번 해보실까요?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, 우리 씨 이제 항아리 게임을 할 건데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반원을 크게 그린다 생각하고 크게 크게 움직이면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. 네네. 이해 되셨나요? 한번 해보시겠어요? 반원을 하면 되죠? 네. 반원을 크게 크게. 반원을 크게 크게. 반원을 크게 크게. 반원을 안 되는데. 반원 말고 그럼 원에 한번 그려보세요. 아 원이요. 아 네. 원을 크게 크게. 어떻게 된 거죠? 아 이제 한번 죽으신 거죠. 아 죽은 거예요? 네. 저런 이미 벌써 소질이 없으신. 아 저런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다시 반원을 반원을 어. 또 죽은 거예요? 네 이제 두 번. 아 두 번 죽은 거예요. 아 네 들어가 볼까요 다시? 또 들어볼까요? 원을 한번 크게 그려. 크게 돌리고. 이렇게 크게 크게. 크게 돌리고. 지금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 좀 알겠어요. 어 이렇게 이렇게. 어 이제 좀 잘하시네. 소질 있으신데요? 어 진짜요? 오늘은 드디어 입덕? 진짜 할 것 같은데요 입덕? A few minutes later. 우리 지금. 3분 동안 했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 계신데. 네.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? 네 이제 오연씨가 정말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첫 번째 꿀팁. 두둥. 이제 항아리 밀기. 빵. 이제 두 번째 꿀팁. 두 번째 꿀팁. 두둥 해주세요. 두둥. 이제 크게 크게 돌려라 항상. 하나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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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침착하게. 자 해볼까요 제가 한번? 이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? 이제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네 1단계 통과하셨다고. 오 감사합니다. 통과 한번. 자 이제 2단계는 어떻게 되죠? 우리가 이제 혹시 태초마을 아시나요?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얼핏.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았는데 아 네 여기가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이제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. 아 네네. 항상 고향으로 돌아간다. 아 여기 고향이군요. 여기가 고향입니다. 아 한번 고향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. 천천히 빠르게. 오!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. 아 재능 있으신데요? 빠밤.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. 아니 이제 빠르게 너무 빠르게. 아 그래요? 천천히 빠르게 빠밤. 천천히 빠르게 다시 받아주고 반원을 그려주고 그려주고 올려주고. 여기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. 역시 오!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마밤을 자 저 이상 더 타가지고 잠시만 잠시만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. 네, 땡겨요 땡겨. 어 여기가 어디라고요? 태초마을이야. 네, 고향이 와버렸네요. 아, 여기가 고향. 아. 고향이 와버렸어요. 마음이 어떠세요? 아, 뭔가 포근하네요. 포근하시죠? 뭔가 익숙한 이 기분. 아, 그죠? 여기가 집입니다, 집. 아, 뭔가.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, 항상 여기 있으니까. 되게 마음 편해요, 여기 있으니까. 여기 도망 안 가고, 여기 있으니까. 굉장히 편한 곳인데, 한번 다시 가볼게요, 제가. 네, 그죠? 한번 해보시겠어요? 우연 씨가 이제 꿈에 도달할 수 있을지.
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꿈을 향해서 내 꿈을 향해 나아가보자! 아니, 잠시만요. 첫 번째 꿀팁이 뭐였어요? 아, 잠시만요. 자, 첫 번째 꿀팁. 빠밤! 빠밤! 오! 제 꿈을 치워버렸죠? 꿈을 치워버렸죠? 이제 꿈 치워버리고 다시 정상을 향해 가볼게요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정상을 향해 크게 그렇죠! 오! 이게 뭐죠 방금? 제가 한 거 뭐죠? 저 고수일지도? 자, 여기 이제 어떻게 가야겠어요? 저기 다 알겠죠? 빨간색에 그렇죠. 또 이제 미래에 또 손이 안 닿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해야겠어요? 뭐가 필요해요? 빠밤이죠. 오코! 오케이 다시 와주고 다시 와주고 어? 아, 듣는 게 안 되네. 아, 잠깐만. 아, 이상씨 잠깐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웬씨 정신 차려야 돼. 웬씨 네, 여러분들, 이제 제가 한번 입덕을 시켜드리려고 찾아와서 게임을 좀 해봤는데요. 혹시 웬씨 게임을 끄셨잖아요. 나중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? 어떻게 입덕하셨나요? 개발자도 못하겠습니다. 정말 아쉽게도 웬씨가 입덕을 하지 못했네요. 근데 혹시 시간이 지금 몇인가? 지금 시간이 7시 58분. 네!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죠. 그리고 웬씨 다음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. 아, 피디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이번에 가볼게요. 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아, 이제 가야겠다. 왜 이렇게 어려워? 오, 애플워치가 어?